세트 격리가 끝나면 호텔에서 격리를 완수했다는 종이와 PCR 검사 종이를 다 줍니다. 이걸 잘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참치 김치찌개랑 삼겹살? 보쌈? 연어구이 완성! 오늘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월병을 먹어볼게요. 메이선 월병이고요. 무슨 맛이냐면 송로버섯 맛이래요. 약간 이렇게 냄새는 이거 어디서 맡아본 냄새다. 아 이거 무슨 냄새냐면요, 델리만주 냄새. 델리만주 냄새가 나요. 맛있다. 송로버섯은 확실히 아니고 아 먹어본 맛인데? 이잼 안에 버섯이 들어가나 봐요. 어쨌든 잼은 달달하고 전체적으로 으른 과자의 맛이 난다. 많이 달지 않고 맛있어요. 눈이 오다니. 눈이 옵니다. 확실히 북쪽으로 올라온 게 실감이 나네요. 눈을 보니까. 원래는 여기 간식 박스가 진짜 이렇게 흘러 넘칠 정도로 젤리, 초콜릿, 월병 뭐 이것저것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너무 달고 이거는 나가고 싶다. 오늘은 TV를 한번 봐볼게요. 아마 제 중국어 실력은 한 7살 정도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7살도 안 될까? 7살 거 한번 어라? 돈 내야 되는 건가? 화질이 미쳤네? 뭐지? 봉쇄 2차. 사람들이 다 단지 밖을 돌아다닌다. 애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들 놀고 있어. 귀여워. 오늘도 핵산을 PCR을 하러 간답니다. 밖에 진짜 추워요. 그래서 패딩 입어야 돼. 한국은 다음 주부터 춥다는데. 오늘은 봉쇄 3일차입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좀 걸어보려고요. 비록 한국에 있는 떡볶이 맛은 안 나겠지만 엽떡 먹고 싶다.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우유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빨대를 꽂아서 먹는 거거든요. 우유 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라떼를 마실 거라서 아메리카노를 뽑아서 우유를 타겠습니다. 지금 라떼 캡슐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살짝 달달한 게 땡겨서 흑설탕도 줄게요. 많이 많이. 우유 맞아? 우유 색깔 왜 이렇게 좋아서? 라떼 완성. 엄청 맛있는 라떼가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오빠가 이걸 가져다 줬어요. 이게 엄청 맛있는 이 설탕인데, 뭐야 집에서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닫았는데, 오 날씨가 너무 좋다 오늘.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밝게 살짝.
살짝만 올리니까 진짜 예쁘다. 가을이야, 가을가을해. 그리고 고구마에서 이렇게 삭는 거는 물에다가 한번 담가봤어요. 요즘 살이 좀 쪄서 샐러드를 먹어줄게요. 하지만 여기에 치킨 샐러드라는 점? 치킨과 샐러드. 파르타르티를 먹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기를 곁들인 짜파게티를 먹을게요. 짜파게티 완성! 오, 이 고기는 그 노브랜드의 싸구려 차돌박이 있잖아요. 그 냄새가 딱 나요. 오늘은 이 과자를 먹어볼게요. 아무튼 사이즈는 손바닥, 손만한 되게 작은 과자랍니다. 충격적이게 양이 이만큼이네요. 추천. 맛은 바베큐 맛. 양념은 진하진 않고 그냥 과자 한 봉 다 먹는 거 싫은 사람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프링글스도 한 통 다 싹 가능하기 때문에. 새우깡도 먹어볼게요. 아마 농심이라고 써져 있겠죠? 농심? 매운 새우깡. 또 어디 한번 맛도 똑같은지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매운 새우깡? 기억이 안 나네. 똑같아요 맛. 오늘은 과자를 잔뜩 먹는 날인가봐요. 이거는 중국 과자인 것 같아요. 엥? 뻑큐인데 이거는? 유 뻑큐. 약간 허니버터칩 같은 맛일 것 같아요. 냄새도 약간 허니버터칩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찌글찌글하네요. 맛은 허니버터칩에서 짭짤한 맛이 없는 맛?